요즘 같은 무더위에 이런 전시회는 어떨까 싶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미술관 한가운데 들어선 풀장. 신기한 듯 카메라를 눌러대지만 누구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No water underneath? No. It's just a material, it's resin. It looks like a glass and the water is underneath. But yeah, no, there is no. 푸른 물 속 위트 있는 글씨까지 곁들인 이 작품의 작가는 스페인 출신 26살의 코코 카피탄. 패션 사진 작가로 유명 브랜드 구찌와 협업하면서 명성을 얻었는데 사진부터 회화, 핸드라이팅, 설치, 심지어 영상까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Realize that it's really boring to be completely confident in just one area. So I enjoy more when I'm trying something new that I don't know how to use quite well. I think it also helps translate my art really well. 아시아 첫 개인전. 열심히 살아가는 삶에 주는 용기와 격려가 주제입니다. 보러 온 사람들한테도 뭔가 자기가 해주고 싶은 말을 전달해 주는데 그게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미술을 뭐랄까 이제 일반인들로 하여금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마련해 준 자리인 것 같아서. 때론 은은하고 평범하게. 때론 시원하고 과감하게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예술의 경계가 자유로워집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